갑니다. 오른쪽으로. 갑자기 왜 나타났다고? 샘물을 기다릴 때 숲속의 샘물들은 샘물을 들여다본다. 물속에 하늘이 있고 흰 구름이 떠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조그만한 샘물은 바다같이 넓어진다. 나는 조그만한 샘물을 들여다보며 동그란 지구의 섬구에 앉았다. 샘물 알지? 이게 벌레라는 신데 여러분 벌레 알죠? 네. 여러분 보는 벌레라 세모는 벌레라는 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주문이 그때 세모 빠고 세모하고 시리고 벌레 날씬 물밑 해금속에 꼬는 거리는 아니라 신날 같은 벌레를 들여다봤다. 이 종이 나를 바라보고 어떤 신문을 생각하냐고 나는 얼마 그 신문 같은 말썽 벌레가 된다. 물밑에 벌레로 작은 품질 있지? 물밑에 벌레가 있는 그 벌레도 볼 수 있어. 벌레를 보다가 여기 앞에